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이론사 필기 이론에 대해서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 디자인 일반, 색채 및 도법, 디자인 재료, 컴퓨터 그래픽스 이렇게 크게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산업 디자인 일반 20문제가 총 기출되고 있는 단락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총 60문제 중 20문제니까 아주 중요한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포인트, 디자인 일반. 자, 첫 번째로는 디자인이라는 게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네요. 자, 디자인의 개념과 의미. 라틴어의 대신하그레에서 유래되었으며 계획하다, 지시하다, 표현하다, 성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디세뇨, 대생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 좁은 의미로는 단순한 도안이나 장식, 설계, 의장, 계획 등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모든 조형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설계 활동을 말한다. 기능성과 심미성의 조화를 통해 인간적인 근무 생활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고 편리함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자,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는 디자인의 어원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디자인의 성립. 디자인은 크게 산업혁명 전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은 19세기 근대 산업혁명 이후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각국에서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근대 디자인 운동이 발생했고 일품성 위주로 하는 수공예 분야와 대립 발전하였으며 점차 상업적이며 대중적인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기존에 수공예로 생산하던 일들이 모두 기계가 대신하게 되면서 당연히 수공예 분야와 대립을 하면서 점차 시대적인 어떤 여건에 의해서 점차 기계를 사용한 디자인 운동이 크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바로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의 성립은 욕구 과정, 조형 과정, 재료 과정, 기술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디자인의 조건. 자, 좋은 디자인이 갖춰야 될 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합목적성, 심미성, 독창성, 경제성, 질서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제작되어야 한다. 자, 어느 하나라도 심미성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한목적성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독창성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 어떠한 하나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항목에 고루고루. 자, 디자인의 조건. 자, 좋은 디자인이 되려면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하나 라고 나와 있네요. 디자인은 합목적성, 심미성, 독창성, 경제성, 질서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제작되어야 한다. 이를 굿 디자인 조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합목적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합목적성, 어떠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디자인의 목적에 부합되는 성질로서 1차 조건이 된다. 기능성과 실용성을 의미하며 이성적, 합리적, 객관적인 특징을 가지게 된다. 신미성과 함께 디자인의 중심을 이루게 되며 신미성과 정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재료의 구성 단위,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보면 기능성, 제품이 가지고 있는 용도, 실용성, 실제 사용하는데 편리한 것,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심미성이란 과연 또 무엇일까요? 자, 아름다움을 느끼는 미적 의식이며 합리적인 한목적성과 상반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어떤 감정
감정을 말하는 거죠. 자, 개인적인 감정에 속함으로 비합리적, 주관적, 감성적인 부분을 말한다. 자, 심리성은 시대, 국가, 민족, 집단, 사회, 유행, 개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70년대 어떤 패션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멋있고 괜찮은 어떤 패션들이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촌스럽고 참 유행에 지난 패션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최신 유행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심미성이라는 건 시대와 어떤 사회 유행 등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독창성. 독창성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분야로서 다른 디자인과의 차별성, 주목성, 특징 등을 통해 얻게 된다. 완전한 창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모방 위에 제2의 창조, 제3 창조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완벽한 창조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제품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발전을 하고 또 혁신적인 어떤 제품이 나오는 거죠. 독창성은 디자이너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그렇죠.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참 힘든 어떤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창성은 디자이너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네, 맞습니다. 디자이너는 어떤 독창성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덕목으로 차지하고 있죠. 자, 경제성. 디자인에 있어서도 경제성 원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부분을 말한다. 네, 이 부분은 정말 좋은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돈이 기존 생산품보다 10배가 들고 혹은 내가 만들었는데 이것을 아무도 사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서성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 앞서 말한 네 가지 독창성, 심미성, 경제성, 합 목적성이 모두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나라의 굿디자인 마크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우수 디자인 마크 GD 제도란 상품의 디자인, 기능, 안정성,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우수성이 안정된 상품에 우수 상품을 상표를 붙여 팔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는 처음으로 48개 상품에 대해 1985년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디자인의 분류 및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과연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을까요? 디자인은 크게 산업 디자인, 건축 디자인, 복식 디자인, 공예 등으로 분류되며 표현 및 전달되는 방법에 따라 2차원, 3차원, 4차원 디자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산업 디자인은 크게 근대 산업사회 이후 공급적인 생산 방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디자인 분야를 말한다. 복제 양산적이며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 전문 디자인 산업 디자인 분류. 산업 디자인은 근대 산업사회 이후 공업적인 생산 방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디자인 분야를 말한다. 복제 양산적이며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 전 분야를 의미한다. 산업 디자인은 크게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아래 표를 보면서 2차원 디자인과 3차원 디자인, 4차원 디자인, 그 다음에 시각 디자인, 제품, 환경 디자인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시각 디자인은 우리가 눈으로서 정보를 전달을 받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문이라든지 책자, 어떤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종이에 인쇄가 되는 것을 많이 말하죠. 자, 2차원은 여기에서 2차원 디자인은 평면적인 어떤 디자인을 말합니다. 즉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디자인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픽 디자인이 있고요. 상업 디자인, 광고 디자인, 편집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타이포그래피, 레터링, CI 작업, 벗 디자인, 벌 디자인, 벌 디자인, 지도 및 통계 도표가 바로 시각 디자인에서 2차원 디자인에 속하고요. 자, 3차원은 조금 입체적인 형태를 말합니다. 자, 입체적인 디자인에서 시각 디자인은 바로 포장 디자인이 되겠죠. 자, 이 상품에 포장되어 있는 포장지를 통해서 고객에게 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POP 디자인도 있고요. 이 POP 디자인은 우리가 상점이나 매장 같은 데 보면은 반짝 세일, 그리고 상품의 정보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판매 욕구를 일으키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자, 4차원 디자인은 TVCF 애니메이션을 말합니다. 자, TVCF는 여러분들이 연예인이나 어떤 광고 모델이 나와서 상품에 대한 선전을 하죠. 자, 이런 상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시각 디자인을 바로 4차원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품 디자인은 뭘까요? 자, 제품은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는 어떤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제품 디자인에서 2차원 디자인은 벽지, 텍스타일 디자인, 인테리어 패브릭 디자인. 자, 인테리어 패브릭은 어떤 섬유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3차원 디자인은 가구, 전기전자 제품 디자인, 주방용품, 운송기기 디자인, 액세서리 디자인을 말하는 거고요. 자, 환경 디자인은 2차원이 없어요. 자, 3차원 디자인, 4차원 디자인에 속하는데요. 자,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점포 디자인, 디스플레이, 도시계획, 조경 디자인, 스트리트 퍼니처, 정원 디자인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2차원, 3차원, 4차원 시각 디자인, 제품, 환경을 나눠봤는데 목록은 굉장히 많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우리가 종이에 인쇄가 돼서 정보를 얻느냐, 혹은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물건에 포장이 되어서, 혹은 물건에 입체화되어서 정보를 얻느냐, 이것을 가지고 크게 2차원, 3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고, 어떤 영상으로 정보를 전달을 받는다라고 하면 4차원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 디자인은 말했듯이 종이나 어떤 지면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받는 것을 말하고, 제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통해서 기구의 어떤 디자인이 일어났을 때 제품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디자인은 우리가 주변 생활에 생활하는 어떤 환경적인 어떤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환경 디자인으로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누게 되면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